같은 구리빛 피부가 매력적인 태닝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피부가 더 붉기도 하고 여기 여드름을 많이 짜가지고 부분 흉터 자국이 되게 많아서 먼저 컨실러로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리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컨투어링 작업을 할 거라서 표현 전에 좀 밀착이 촥 붙는 컨실러, 그래서 고체 컨실러를 선택해줬어요. 붐붐은 잡티를 커버해줍니다. 되게 마음에 들었던 메이크업이라 여러분께 꼭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밝혀줄 부분을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써도 상관없는데 저는 오늘 좀 흉터가 많아가지고 컨실러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얼굴 밝혀줄 부분에 되게 웃기네? 얼굴 밝혀줄 부분에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팅 존을 밝혀주고요. 그다음에 홀리카홀리카 데라코타 컨실러를 사용해서 쉐딩이 들어가는 부분에 점을 토동토동 쳐줍니다. 짜잔! 태닝 피부 메이크업으로 되게 딱 좋더라고요. 25호보다 더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도 충분히 쓸 수 있게 컬러가 되게 저도 되게 뿌듯했어요. 아, 드디어 한국에도 어두운 피부 컬러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드디어 제품이 나오는구나 하고 코덕으로서 정말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외곽은 일부러 칠하지 않았는데 홀리카홀리카 테라코타 에디션 쿠션이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외곽 쪽에 쉐딩으로 넣어줘서 약간 태닝한 듯한 그을린 듯한 구릿빛 피부를 연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딱 쉐딩 넣는 자리에만 터치를 해주면 태닝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경계가 없게 블렌딩하면서 펴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주면은 얼굴에 자연스러운 쉐딩도 넣을 수도 있고 약간 태닝한 듯한 피부 표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목도 경계 쪽에 살살살살 누리며 발라줄게요. 이러면 또 목에도 쉐딩을 한 것처럼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만 베이스로도 간단하게 태닝한 느낌과 컨투어링 단계를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처리를 해줘서 얼굴에 요철을 지워주면서 유분기도 같이 잡아주도록 할게요. 얼굴 중앙에 브러쉬로 두들겨가면서 발라줄게요. 여러분, 저 요즘 이거 파우더 할 때 피카소 133만 쓰거든요. 브러쉬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써본 파우더 브러쉬 중에서 이렇게 예쁘게 파우더 처리하는 브러쉬는 이게 제일 갑인 것 같아요. 약간 촘촘하게 발린다 해야 되나? 그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거 추천합니다, 요 브러쉬. 그리고 다음에 바로 쉐딩을 해줄 건데요. 오늘은 컨투어링 먼저 들어갔으니까 같이 컨투어링 먼저 고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액체 타입과 가루 타입의 제형을 둘 다 쓰면은 지속력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여름철에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름이니까 지속력을 위해서 이런 크림 타입 섀도우를 먼저 한 톤 깔아주도록 할게요. 여름에 지속력을 위해서는 이렇게 크림 타입을 먼저 깔아주고 가루 타입의 섀도우를 올려주면은 지속력이 가루 타입만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요. 이것도 너무 한 번에 색감을 확 올리지 말고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두들겨주면서 발라줍니다. 언더는 브러쉬로 양을 조절해 가면서 발라줄게요. 그때 사진에서 이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블러셔로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손등에다가 덜어주신 다음에 광대 살짝 사선 모양으로 감싸는 모양으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게 엄청 조심해서 두들겨서 발라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속력을 위해 크림 섀도우를 발랐으면 이 위에다가 가루 타입. 안 돼! 설마 싫어요? No! No! Oh my god! 이럴 수가! 안 돼! 이거 깨지지도 않았는데 이거 왜 떨어졌지?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슬프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음영감을 주도록 할게요. 눈가 가까이 갈수록 진하게 발라줍니다. 핑크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약간의 핑크감을 좀 중화시켜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발라주면 언더 삼각존 부분에도 넓게 음영감을 깔아줍니다. 꼬리도 뒤로 빼주세요.
오늘은 래쉬를 엄청 화려한 걸 쓸 거라서 조금 범위를 넓게 생각하고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까 깨진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오렌지 브라운 음영감을 줍시다. 이게 지금 딱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오늘 태닝 메이크업인데 이것도 살짝 구리 컬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구리빛 피부와 구리빛 아이섀도우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짜잔! 이러면 너무 컬러감이 예쁘지 않나요? 호호, 근데 깨진 게 너무 맴짓이야. 그리고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한올한올 컬링해줍니다. 뷰러의 마스터가 되고 싶으시다면 상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블랙 컬러의 젤 아이라이너로 점막과 속눈썹 모근 사이사이 꼼꼼하게 메꿔줍니다. 그리고 팔레트에서 가장 어두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블렌딩 해주도록 할게요. 평소 블렌딩하는 범위보다 좀 더 넓은 면적으로 블렌딩 해줬어요. 짠! 이렇게 약간 세미 스모키 같이 메이크업이 됐네요. 그리고 킬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을 빠르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살짝 아치 형태로 그려줍니다. 아치형 쉽게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눈 앞머리 그릴 때 평소보다 조금 살짝 내려서 시작해주고 여기서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좀 더 아치형으로 그리기 간편해요. 그리고 깨끗한 브러쉬로 앞머리를 풀어줍니다. 제가 말한 화려한 래쉬를 붙여줄게요. 이거 국내 제품이에요. 혹시 직구 하기는 어려우신데 화려한 래쉬가 필요하다면 이 제품 써보세요.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두 쌍 다 붙여줬는데요. 이게 제 눈 길이보다 좀 더 길어서 여기 앞 한가닥을 잘라서 여기 총총 언더래쉬처럼 포인트로 붙여줬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뭔가 큐티, 뽀짝하고 되게 예쁘지 않나요? 저는 뭔가 유니크해서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저는 캐치라인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오늘은 래쉬가 좀 화려하니까 눈꼬리도 더 화려하고 길고 굵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크 래쉬도 살짝살짝 그려줄게요. 짜잔! 초롱초롱초롱초롱.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까지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리치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 하이라이팅과 애교살에도 밝은 하이라이팅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태닝한 피부에 이렇게 밝은 하이라이터로 포인트를 주면 아주아주 예쁩니다. 짜잔! 눈이 엄청 커졌죠? 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화려한 메이크업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눈썹 뼈, 코끝, 콧대에도 입술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광대까지 하이라이팅을 해줄게요. 오! 오! 오 마이 갓! 와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진짜 너무 예쁘다. 저는 여기 특히 이렇게 광대 이렇게 튀어나온 쪽에 사선으로 하이라이팅 해주면은 진짜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쾌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진짜 약간 광대에 넣는 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 와우! 쩔어 쩔어. 이제 그리고 마지막 립만 남았는데요. 아까 사용했던 크림 섀도우를 베이스로 먼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살살살 입술 라인 쪽에 블렌딩 해주세요. 안쪽에 지속력이 짱짱한 레드 틴트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맛있는 맛이 나는데요? 과일 맛? 브러쉬를 사용해서 오버립으로 연출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